경선 과정이 아,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도 헷갈립니다. 경선 우리가 전화번호만 막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1668-1111 뭐 22 뭐 했는데 네. 우리 정은하 의원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이니까 네. 도대체 이번에 그 오늘 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어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네, 예. 굉장히 좀 저도 좀 일단은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은 그 권리당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신 분들 일반 네. 참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아자 가장 긴급한 거 네 긴급한 거 네 예. 긴급한 게 그 예비 후보 컷오프 컷오프가 지금 일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11일. 7월 11일 예.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6명으로 압축돼요. 그렇죠. 8에서 네. 2명이 네. 떨어지는 네. 거죠. 네. 8분의 후보 중에 6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뽑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인단 신청하면 그 선거인단이 뽑는 것처럼 우리가 또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 선거인단은 예비 경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그래서, 8명에서 6명으로 추리는 거는 단 그냥 여론조사예요? 네, 여론조사인데 이게 오늘부터 지금 전화가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02로 시작되는 무작위로? 번호로 가는데요. 네, 무작위로 오늘부터 그러니까 금, 토, 일요일 오전까지 그 신청한 사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네, 이거는, 가는 거예요? 네, 무작위인데요. 무작위도 구분을 해서 일반인 그리고 당원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전화가 가고요. 네네네. 당원분들에게도 전화가 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지하는 사람을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네네.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뭐 질문이 뭐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아,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8분의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해야 할 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분만 들어야지 카운트가 포함되는구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세대라든지 성별 부분들을 좀 보정을 해서 네네. 그 할당을 맞춰서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금토 일요일 오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네네. 이러면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당에서 가면 앞번호가 7번으로 가지 않을까? 그건 여의도 당사 또 네, 다른 근데 이게 뭐 대, 이거는 또 그 리서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갈지 모르겠네요. 네네. 그래서 번호를 무조건 그냥 모르는 번호다. 그러면 좀 주말 동안은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많이 신청했잖아요. 보니까 아까 제가 한 48만 명인가 벌써 네, 맞습니다. 국민 네. 참여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컷오프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8명에서 6명으로 추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로 그냥 추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많은 네. 분들이 신청한 건 언제 써먹은 거예요? 그 선거인단을 지금 보니까 4만 9천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49만 명 네, 죄송합니다. 네, 49만 명이 네 거의 5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요. 이건 예비 경선이고 이 여론조사는 본 경선입니다. 6명 중에 네, 6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본 경선. 네. 뭐 어디는 뭐 당원 몇 프로 뭐 일반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당원과 선거인단을 신청하신 분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원래는 우리가 막 일반 여론조사 그다음에 네. 당원 여론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당원 권리당원과 대의원 따로 네. 그다음에 당원 이번에 경선인단 참여하신 분 여기서 50% 네. 완전 민주당만의 그거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뭐 당비를 안 내고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꼭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전화 가거나 그런 일은 그런 없는 일은 거죠? 없습니다. 그렇게 권리당원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1차 때는 저희가 좀 권리당원분들도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겹친다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돼. 권리당원인데 특히 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당비를 뭐 5번을 냈나 6번을 냈나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6번을 내야 합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번을 내면 또 투표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 이번 주 일요일 오후 9시까지 이제 1차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때는 당원분들도 혹시 불안하다. 내가 당비가 잘 나갔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게
이 1차 선거인단 선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 당원분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아, 네, 걸러요 또? 네, 시스템상으로 당원분들은 당원 그 TO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또 일반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네.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우리가 이번에 그 국민 참여 네. 경선인단을 모집을 하는데 이 선거는 본경선에 쓰이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본경선에서 이거는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그런 나왔어요?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아직은 네. 확정된 건 없고 저도 이제 뭐 회의에서 들은 내용은 없고요. 중요한 건 1차 지금 선거인단을 신청하셨는데 투표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잘 들으세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8월 초중순쯤에 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그때 당으로부터 뭐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라고 이렇게 그러고 오실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1차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1차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뭐 흥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1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또 2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든요. 그거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은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1차 선거인단은 8월 초에 만약에 투표를 하고요. 네. 2차 선거인단은 8월 중순에 투표를 하고요. 아. 3차 선거인단은 8월 말에 또 투표를 하겠죠. 그럼 또 3차 선거인단을 또 모집해요? 네. 아마도 그럴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근데 같은 투표를 하는 건가요? 근데 시기만 다른 건가요? 네. 시기가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도 처음에는 지지율이 낮았다가 이제 초반에 막 경선 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승리하시는 광주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네, 끝났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 바람이 이제 또 서울까지 불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1차 선거인단에 신청하신 분들이 8월 초에 투표를 하실 때 확실히 어떤 후보에게 좀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후보가 그 바람을 타고 본인이 원하는 또, 후보에게 네네네 그렇게 또 이어져 나갈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요. 선거인단을 세 번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투표예요.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에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8월 초에 투표를 하는 거고 미처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또 2차 선거인단을 뭐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모집을 합니다. 그때 신청을 하면 8월 중순 뭐 그 다음 주나 두 번째 네. 투표를 하는 거고 세 번째까지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1차, 2차, 3차 다 똑같은 그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투표는 한 번 네. 하는데 모집은 세 번을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해하면 될까요? 네, 1차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2차에서 신청하시려고 해도 아마 뭐 이미 신청하셨습니다. 중복 뭐 지원은 안 된다. 네,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50%가 한 명이 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하잖아요. 그때는 기간 어떻게 되죠?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9월 5일쯤 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그러니까 6명 후보 중에서 투표를 딱 열어봤는데 1등이 50%가 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결선 투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2등이 붙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9월 이후에 네 그거는 또 다시 또 계획을 또 세워서 논의를 해야 되겠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2등을 원래는 이제 한 명이 50%가 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경선 때 막 일정 연기하자 이러듯이 이거를 이제 2등 후보가 그때 되면 어떻게 하든 이걸 좀 일정을 연기하려고 그치, 할 거고 시간을 그럼 이거를 11월에 할 수도 있어요. 9월 달에 바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우리 후보가 좀 빨리 결정되는 거고 이 룰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가면은 또 이제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그래갖고 투표를 해갖고 만약 1등 후보가 50% 이상 나오면 그냥 대권 후보가 되는 거고 근데 한 명이 뭐 40%, 2등이 뭐 30% 이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50% 넘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 2등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다음 날 뭐 그다음 주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국민의힘의 어떤 대권 그 경선 일정과 맞춰서 1, 2등을
9월 달에 선출해놓고 11월에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네. 유빌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캠프끼리 네. 이거는 잘 협상 안 하면 또 개싸움 나겠네. 그러니까 2등부터 이제 다른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등이 지금 이재명 후보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단일화하고 합종연을 하고 이러면서 두 달이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 네, 만약에 50%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변 일어날 가능성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싸우겠죠. 그렇게 하도록. 야, 오늘 방송 네. 되게 중요한 방송이네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선관위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어요. 자꾸 오늘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짤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잘했나요? 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해를 네. 굉장히 빨리 잘 하시는 아니 저는 당연히 저도 신청자니까. 네. 그러면 아니, 저도 선관위에서 네. 그러면 이 룰을 다 정해놔야 되겠네. 네, 언제까지 그래서 정해요? 이게 구체적인 그 룰들을 지금 사실 이미 그 안이 나와 있고요. 그 안이 나온 거를 이제 그 대선 기획단에서 이제 저희 쪽에 보고를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차, 2차, 3차 이렇게 투표를 세 번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어떻게 그걸... 잘 알죠? 뭔가 되게 더 잘 알죠. 아니 지금 어디 소환을 보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 저도 다 우리 지금 같이 당원으로서 예.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 해지는 거고 네. 아까 1차, 2차, 3차 투표를 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9월 5일 날 그 1, 2등 후보를 정할 때는 이 세 투표를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그게 정하나요?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럼 평균으로 네, 그냥 네, 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다 합하는 거예요. 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투표를 네. 가장 많이 받은 똑같은 네. 투표를 네. 세 분류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먼저 신청했던 사람은 1차에 하고 두 번째 했던 사람은 그 종합적으로 네. 3차까지 다 한 거를 네. 합쳐갖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흥행에도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 네. 그럼 1차 끝나고 바로 발표해요? 아니면 1차는 해놓고 네. 2차 1차를 다 아마 한 바로 8월... 바로 가는 거야? 아니면 3차까지 네, 한... 끝나고 가는 거야? 바로 그게 맞죠. 맞지. 1차에서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은 그냥 아유 그냥 어차피 1등 후보가 가는구나 하고 끝나 버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 이거 진짜 반전 가나 그러면은 정말 막 더 이렇게 흥행도 되고 더 맞아요. 많이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9월 5일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두 명이 남았다 이러면은 정말 11월에는 이제 판을 알 수가 없어지죠. 네. 아니죠. 1차에 압승을 한 후보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압승을 하기 위해서 더 지지자들이 뭉치는 거고 아슬아슬 만약에 네. 지는 후보가 나오면 이 사람 저기 어떻게 되든지 따라잡으려고 어차피 1, 2, 3차까지는 격렬하게 싸워요. 저는 지금 50%가 네. 목표이거든. 1등은 이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추 후보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1, 2등이 네. 이재명 대 이낙연이냐 이재명 대 추미애냐 그것도 우리가 관전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 추미애가 될 가능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시청자들이 희망할 수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직력에서는 네. 이낙연 대표가 세죠. 그런데 네. 또 바람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예. 지금 조직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럼요. 이게 뭐 현역 의원이나 뭐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생각해 보면 만 명이 한 명씩만 얘기하면 2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캠프든지.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네. 룰이 네. 참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 안 하면 우리도 한참 봐야지 이해하는데 네. 누가 민주당의 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송들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